네, 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주택과 그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해 있는 공동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중원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장중원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당구 운중동 공동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판교IC에서 차량 2분, 판교IC에서 차량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데요. 서판교에 위치한 운중동은 고가의 주택이 밀집된 고급 타운하우스 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운중동은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운중동 일대는 청계공원, 두밀공원, 판교공원 등 인근에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중 초중고등학교 등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학군이 형성돼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운중동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요. 총 4층의 건물로 1층에는 개인 정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테라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완비돼 있어 100% 주차를 자랑하는 운중동의 공동주택입니다. 운중동은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는 용인 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과 분당 그리고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내년에 서판교역이 착공 예정으로 2024년 월판선 서판교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으로 거듭날 분당구 운중동의 공동주택입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공동주택입니다. 이 일대 워낙 또 이 고가의 주택이 밀집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주택인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살펴주시죠. 네, 분당구 운중동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IC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판교IC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 64.15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 69.50제곱미터, 발코니 면적 30.21제곱미터, 테라스 9제곱미터로 발코니와 테라스가 약 10평이 넘는 아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1개, 테라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매매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 6억 5,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4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주택입니다. 총 2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룸과 3룸의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매물은 총 4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운중동은 자연 실학지구 안에 위치한 자연 속의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설계된 주택입니다. 전세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형 평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층형과 알파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구조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1개, 테라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건조기 등 풀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도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세대당 200%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페니쉬 아트홀, 그 포셀린 바닥 타일 등 그 최고급 자재로 시공을 하였고요. 별도의 드레스룸, 팬트리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생활 편리성과 정말 많은 장점을 갖춘 운중동 공동주택입니다. 네, 이제 계절 조금만 보내면 됩니다. 이 겨울 보내고요. 그리고 봄 살짝만 지나면요. 내년 6월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지금 뭐 4층짜리 건물인데요. 그 중에서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일단 뭐 충분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방이 지금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이 2개에다가 이게 참 좋아요. 테라스가 지금 2개나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들 여러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지금 주차공간 또 어떻습니까? 100% 주차공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자랑
해당하는 건물인데요. 자, 이 분당구 운중동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입지역 호재까지 얼마나 또 풀려서 알파가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팀장님, 입지 그렇게 좋아요? 네, 운중동 본 매물 용도지구 자연치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치락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그 층수를 정하는 건물 이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본 매물 도시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주변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합니다. 본 물건지 옆에 피사 건물의 경우에는 34평형이 8억 5천에서 13억까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비슷한 매물들에 비해서 평당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군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밀집해 있습니다.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를 키우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가족체육농원, 운중저수지, 판교 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여가활동도 쉽게 즐기실 수 있겠고요. 주변으로 서판교 IC, 판교 IC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2, 제3 테크노밸리까지 출퇴근이 약 5분 내로 가능하고요. 강남도 3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중동은 전세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지역인데요. 테크노밸리의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수요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현대백화점도 인접해 있어서 생활 편리성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매물 뒤쪽으로는 청계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숲세권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시장의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가 집중이 되면서 대체 투자처로 토지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땅값이 제일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 평택시 다음으로는 성남시가 뒤를 이어서 제2, 제3 테크노, 판교 테크노밸리 기대감으로 땅값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제2, 제3 테크노밸리 개발에 그 직접적인 수혜지 그 성남시 일대는 그 개발 호재가 확실한 그 투자처로 꼽히고 한국판 그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국내 대표 그 IT 기업이 입주를 해서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 그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연매출 78조 원에 종사자 수만 7만여 명에 달합니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1,2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고 예상 종사자의 숫자도 6만 명입니다. 제3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3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에 예상 종사자 수만 7만여 명에 달합니다. 제2, 제3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서 땅값이 계속 오를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년 월판선 개통 소식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월곶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뤄지는 그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서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에 달하는 11개의 역을 신설 복선 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역이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동시간이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월판선이 개통이 되면은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교통 좀 볼까요? 서판교 IC나 판교 IC에서 차량으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단 뭐 경부고속도로나 이 용인 서울고속도로를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쉽게 올 수 있을 뿐더러 2024년에 월판선 개통되면요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변을 보시면요 테크노밸리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뭐 일자리가 확실할 뿐더러 이게 플러스 주변에 학군까지도 아주 좋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을 시키기에도 상당히 좋다는 점.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지금 청계공원이나 두밀공원 뭐 지금 녹지 공간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생활하기에도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핵심 투자 포인트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판교선이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지금은
역이 없어서 많은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 판교역이 개통이 되면서 수도권 일대까지 이제 교통 연결성이 좋아지겠고요. 제2, 제3 테크노밸리 예상 종사자 수만 13만 명에 달합니다. 13만 명의 그 이미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동판교 쪽에 많은 그 높은 집값을 이제 그쪽으로 가는 종사자분들보다는 아직 저렴한 동판교에 비해서 저렴한 서판교 쪽으로 오시는 많은 임차 수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분당에 이렇게 좀 널찍한 신축, 바로 이 공동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럼 이 공동주택 가격 어떻습니까? 네, 정말 주변에 하나도 빠진 게 없는 실거주, 투자하시기에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명문 초중고의 학세권, 그리고 청계산, 판교공원의 그 숲세권까지, 그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그 진출입이 쉬운 교통망까지 갖췄고요. 거기에 판교선, 그리고 테크노밸리 호재까지 집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지역입니다. 매매가액 6억 5,6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금액 4억 5천만 원으로 전세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액 2억 6백만 원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 예상금액 보증금 1억 5천에 월 300만 원, 대출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액 1억 2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